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내 맘대로 하는 플로우타임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초간단 풀타죠.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풀타를 갖다 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항상 하시죠. 제가 항상 물어보시는 게 놀이터에 좋나요? 자연환경이 좋다니까 산에 가서 할까요? 공원에서 갈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꼭 하세요. 그래서 이 제목이 플로우타임 어디서 시작할까요? 놀이터, 공원, 자연환경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부제를 갖다가 조금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자폐아동과 놀이장소 어디가 좋을까? 강추하는 놀이장소는. 제가 강추하는 놀이장소는 뭔지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리고 풀타의 원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타임 하는 의도에 맞게 하자면 거기 방법에 좀 맞춰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는 처음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려요. 사물 자극이 최소인 공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제가 풀타가 맨 처음에 사물보다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사물보다 사람하고 노는 게 즐겁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게 플로우타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플로우타임을 시작하는 공간에서는 사물에 대한 자극보다 사람에 대한 자극이 우선시 되도록 배려된 공간이어야 돼요. 예? 사물보다 사람에 집중할 공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수업 전 시간께 수업 시간을 정해달라고 그랬죠. 수업 교실도 정하셔야 돼요. 수업을 하는 교실을 정하는데 어느 공간이냐? 가장 심플한 공간을 정해야 돼요. 가장 심플한 공간을 수업 공간으로 정해라. 선라이즈라는 그 책에서 보면 어디서 하냐면 목욕탕에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거예요. 목욕탕이라는 게 그 공간 자체가 타일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목욕탕에서 목욕용품이나 여러 가지 용품을 다 제거한다면 목욕탕이 어찌 보면 그 아이의 자극을 갖다 최소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욕탕이 이제 한국적인 구조에서 좀 어렵다고 본다면 작은 놀이방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놀이방을 선택해서 그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편집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찍는 거라서 그냥 계속 할게요. 가장 심플한 공간을 수업 공간으로 지정을 하고요. 수업 공간에서 자극 제공 사물을 제거하자. 무슨 얘기냐면 작은 방을 정하신 다음에 공간에서 다 없애버리세요. 장난감, 책, 뭐 도구, 가구, 액자부터 해갖고 싹 없애버리는 민자 방을 만드세요. 되도록이면 벽지도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흰색이라든지 단색 벽지로 되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시각 추구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러고 나서 그 공간에서 처음에는 엄마와 단둘이 들어가야 돼요. 애가 볼 거라고는 엄마밖에 없도록 해야 돼요. 애가 볼 거라고는 엄마밖에 없는 공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이용한다면 일단 시작은 엄마하고 애하고 단둘이만 있는 공간에서 시작을 하고요. 장난감을 늘리기 시작하면 한 개씩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일단 엄마가 몸놀이 위주로 신체놀이 위주로 애하고 접근을 해주고 그게 상당 기간 익숙해지고 안정이 된 다음 장난감을 가장 심플한 장난감 하나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을 늘려가야 돼요. 엄마 그렇게 하면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하고 단둘이 하다 가족이나 형제가 참여하는 두 명, 세 명이서 하는 풀타로 늘려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플로타임의 출발은 정해진 공간에서 아직 가장 심플한 공간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엄마 단둘이서 시작하는 것에서 가장 모두 참여형으로 바뀌어나가야 돼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놀이터, 자연공간, 초기에는 상당히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어떠한 공간에 가든지 엄마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시선 처리가 되고 모방이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 지시 수행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이 정도 관계가 됐을 때 놀이 확장형으로 나갈 때 놀이터로 간다든지 자연공간으로 가든지 이런 게 좋아요. 네. 주된 풀타 공간을 놀이터나 이런 공간으로 옮기려면 상당히 좀 좋아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눈맞춤이나 모방도 이루어지고 지시수행도 이루어져서 엄마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관계 형성이 됐을 때 놀이터나 자연공간 뭐 이런 식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만약에 놀이터를 가고 싶다, 자연공간을 가고 싶다면 아주 특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면서 그 특별한 시간으로 해야 되지, 그걸 메인 시간, 메인 공간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동의 상호작용이 발달하면서 공간을 갖다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결국은 아주 그 플로타임이 세련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공간을 플로타임 공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쇼핑을 하러 갈 때, 아이하고 놀이를 할 때 모든 공간,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모두가 풀타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이도 좋아져야 되지만 엄마도 좋아져야 돼요. 엄마도 준비돼야 돼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도구가 있든지 아이하고 주고받기 핑퐁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궤도 위에 올라야 됩니다. 그게 실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간을 확장해야 돼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플로타임을 시작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